009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은는 동사는 1996년 10월 한솔그룹으로 대주주 지분이 양도됨에 따라 1996년 12월 한솔 유통으로부터 물류사업을 양수받아 물류서비스 전문회사로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였음. 1997년 2월에는 영우통상의 사명을 한솔 CSN으로, 2014년 5월에는 한솔 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동사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 / 트럭 운송 사업 / 해상 및 항공 포워딩 사업 / W&D / 물류 시스템 및 산업별 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종합 물류 서비스 업체로 한솔 그룹 향 EPL 사업을 비롯하여 두 차전지, 패션 등의 3PL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제지, 두 차전지의 전문 물류 기업임. 대시 국내 TPL 서비스, 운송, 보관, 하역 등 국제 TPL 서비스, 해상, 항공, 국제 복합 운송 주선 등 이로기스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TPL 사업을 영위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홍콩, 인도, 헝가리, 미국, 폴란드 법인과 한솔 TCS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거래처인 한솔 제지향 제지 물동량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중국, 말레이시아 법인의 양호한 성장 및 폴란드, 인도, 미국 법인 추가 설립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로 전반적인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두 차전지 산업에 양호한 성장과 함께 업계 내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주 지속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한솔 로지스틱스의 시가총액은 7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55위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2747만 7425주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퍼은 3.5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39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 원, 303억 원, 3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 원, 235억 원, 242억 원입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7번지 79%이고 유보율은 1097.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